사랑받는 애인자리가 노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.
어쩌면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. 저를 또 라이브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콘서트 안 보러 오셨어요? 왜요? 이제 보러 오실 거죠? 네. 생각보다 말을 잘하죠. 생각보다. 굉장히 제가 데뷔한 지 꽤 됐어요. 한 17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. 17년? 얼마예요? 몇 년이에요? 17년? 네. 그래서 그 이제 17년 동안 계속 콘서트를 해오면서 그때 콘서트 하면서도 말도 합니다. 근데 갑자기 정말 최근부터 많은 사람들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말을 잘하네요. 원래부터 조금 잘했어요. 발음은 어쩔 수 없고. 근데 그동안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콘서트를 해오면서 콘서트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우리 말을 잘 배우게 됐어요. 바로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었고요. 그래서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 탓이에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만 아니라 참 음악이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음악을 통해서도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또 제가 이렇게 백화점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노래를 해드릴 수 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왜냐면 누구 만날지 되게 기대가 되는 항상 뭔가 약간 소개팅 하러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어떤 관객을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도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인사할 때는 살짝 좀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쑥스러워 하실 거예요. 그쵸? 계속 뒤로 넘어가고 싶고 그죠? 네,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죠. 근데 벌써 나 또 이렇게 봐요.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제가 눈도 못 마주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눈을 마주치면서 또 노래를 하게 되고요. 많이 친해졌죠? 바로 그게 음악의 마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참 좋아하는 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콘서트 보러 오시는 그런 콘서트 분위기도 다르고 네, 그리고 이제 뭐 TV 방송을 하면서 그 관객은 저를 평가하니까 또 다르고 네, 참 너무 좋아요. 누구 만나게 될지 그리고 항상 한 관객이 똑같은 관객 만난 적이 없거든요. 네, 그리고 저도 노래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받는 그런 기에 따라 또 노래가 달라집니다. 오늘 어떠세요? 에너지가 좀 좋은 것 같죠? 네. 네, 참 편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노래를 해드리러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감사드리고 싶네요. 제가 다음 불러 노래는 이것도 어떻게 뭐 감사의 그런 노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노래도 좀 옛날 노래인데요. 앞에는 PS I Love You 그리고 평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워진 그런 편곡 입힌 노래들이었지만 이 노래는 그냥 원래의 원조의 그런 유민 에비든튼이 불러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같이 불러보고 싶으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됩니다. 유민 에비든튼이 불러드리겠습니다.
왜 그럴까? 저도 원래 되게 밝거든요. 네, 근데 슬픈 음악 좋아해요, 저도. 이상하게. 슬픈 마음을 그 음악에 다 담고 놓은 건가, 이렇게 그냥 내려놓는 것 같아요. 그런 건가? 아닐 수도 있고요. 아, 특히나 또 제가 부르는 좀 슬픈 내용의 노래 중에 자웅할 노래가 나는 제일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빠질 수 없는 서브키리스트의 바로 꿈에. 불러드리겠습니다. 우리의 날 그대로